반갑습니다. 여기 아마추어 레이업 골프 스윙크 클리닉의 댄서 진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아웃인으로 눌러치는 방법, 인아웃으로 눌러치는 방법에 대해서 밴드 인정을 하시는 분께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밴드 들어오셔서 인정하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제가 보는 레슨에서는 또 들을 수 없는, 저도 레슨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은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레슨이 틀렸다는 소리는 절대 아니에요. 레슨 뭐 당연히 뭐 프로들은 저보다 공도 잘 치고 뭐 가르친 경험도 더 많고 좋은 내용을 하지만 그거를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개인 레슨을 매번 뭐 매주 일주일에 최소한 3, 4번 계속 듣고 꾸준히 들으면야 그 프로님이나 선생님이 알아서 고쳐주겠지만 요즘에는 그냥 유튜브만 보고 따라하죠. 골프는 또 기본을 강조하는 거라서 그냥 골프에 대한 기본을 자기 스스로 느끼기 전에 그냥 방송만 보고 유튜브 레슨만 보고 이게 기본이다 그냥 뭐 고지고대로 따라해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동작을 당연히 못하겠죠. 그래서 기본을 따라하면 할수록 반대되는 동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윙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처음에는 저도 마찬가지 기본을 따라하다가 공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되는 동작을 왜 이건 그러니까 제가 골프가 는 이유는 이거를 하지 마라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이건 안 해야 된다, 손목을 쓰지 마라, 뭐 치키닝을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할 시도조차 안 하는데 저는 이걸 왜 하지 마라라 그러니까 뭐 치키닝 그럼 치키닝을 왜 하지 말아야지 왜 뭐냐 조던 스피스는 치키닝을 하는데 왜 안 하지 말아야지 그럼 제가 치키닝을 직접 해보는 거예요 막. 그러면 치키닝을 하지 말아야 된 이유 아니면 조던 스피스가 왜 치키닝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스스로 발견을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손목도 마찬가지 레슨에서 손목 쓰지 말았는데 제가 보는 프로들은 다 손목을 쓰거든요. 왜 손목을 쓰지 마라 하지 그래서 직접 손목을 계속 자주 쓰다 보니까 아 어떤 상황에서는 손목이 필요한 상황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손목을 쓰면 안 되는 상황 요새 쇼게임을 하면서 조금 느끼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 스스로 이제 발견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의문을 풀고 그걸 하다가 보니까 저 스스로 이제 기본이라는 거를 계속 깨닫고 스윙이 발전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레슨에서 하지 말아라고 하면은 절대 못 안 합니다. 덮어치지 마라 이런 것도 덮어치는 것도 굉장히 이걸 그 제가 메일로 보내드린 내용인 덮어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덮어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샷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덮어치는 걸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자기가 직접 덮어쳐봐야 되거든요. 이게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은 전부 다 자기가 레슨을 보고 따라하는 방식은 전부 다 아웃인으로 눌러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아웃으로 눌러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기는 드로우로 친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인아웃으로 친다라고 생각하지만 인아웃으로 직접 눌러치는 게 아닌 그냥 미리 인아웃으로 눌러놓고 여기서 그냥 빵 치면은 뭐 공이 이 어드레스의 자세 때 이미 내가 스핀을 드로우 스핀이 먹는 후 스핀이 먹는 자세를 잡았으니까 그냥 드로우 스핀이 나오는 거지 실제 내가 이렇게 눌러치는 방식으로 드로우를 만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웃인으로 눌러치는 거는 그냥 어드레스는 그냥 요 상태에서 그냥 기본 상태에서 여러 가지 구질 여러 가지 스윙을 만들 수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특정한 어드레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놓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아웃인으로 눌러친다 생각하면 이렇게 아웃인으로 눌러치고 그러면 컷샷 같은 느낌이 나와요. 약간 낮은 탄도에 그리고 인아웃으로 눌러치면 이런 식으로 인아웃으로 눌러치는 건 약간 쓸어치는데 눌러 맞아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눌리는 거는 뭐 내가 다운블로 한다 내가 공을 친다 이건 전부 다 아웃인이에요. 인아웃으로 눌러치는 거는 나는 눌리지는 않지만 눌러맞아 나가는 그냥 통과하는 그런 느낌의 스윙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메일로 보내드릴 내용은 보통 저도 예전에는 아웃인으로 눌러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페인트를 쳤어요. 약간 깎아치는 형식으로 깎아치거나 약간 덮어치는 형식으로 근데 이게 쇼게임에선 굉장히 좋습니다. 뭐 쇼게임은 피칭 가지고 뭐 150 날릴 필요가 없죠. 피칭 가지고 한 100m 정도 날릴 때 약간 핀이 약간 우측에 있는데 약간 벙커도 거기 있고 그러면은 한 50도 위치로 100m 날리는 생각하면 벙커를 가로질러 가야 되는데
피칭은 보통 한 110m 날린다 생각하는데 컷샷으로 이렇게 깎아치는데 100m 정도 보고 그냥 그린 쪽으로 쏘면은 그게 컷샷으로 약간의 베이드가 먹으면서 벙커를 피하면서 그 핀으로 붙일 수 있는 숏게임 할 때는 아웃인으로 눌러치는 방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좋아요. 스핀도 많이 먹고. 근데 롱게임으로 들어가면 거리가 많이 줍니다. 7번 아이언 이상부터 가면은 아웃인으로 눌러치는 방식으로 베이드를 치게 되면은 거리가 팍팍 줄어요. 7번 가지고 세게 뭐 드로우 인아웃으로 눌러치면 저는 뭐 한 160, 170, 180까지도 요새 가더라고요. 근데 아웃인으로 눌러치는 방식으로 하면 150도 안 가고 140도 안 갈 경우도 많아요. 캐리 거리가. 예. 그래서 아웃인으로 눌러치는 방식에 아 이거를 어떻게 하면 페이드, 저는 페이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페이드를 쉽게 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드로우보다 페이드를 쉽게 냅니다. 예. 페이드를 쉽게 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페이드를 치는데 롱아이언, 뭐 우드, 드라이버 그것도 거리를 보내면서 페이드를 칠까? 그게 파워 페이드죠, 그죠? 예. 파워 페이드를 어떻게 칠까? 연구하다 한 게 제가 요즘에 파워 페이드, 거리가 나는 페이드를 좀 치려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내드릴 내용은 이 인아웃으로 눌러치는 방식, 아웃인으로 눌러치는 방식을 이제 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연습을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파워 페이드를 만드는 방법을 제가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존에 약간 덮어치고 컷샷 같은 느낌의 페이드는 이런 식으로 치면 페이드가 나오죠, 지금. 그러면은 7번 가지고 뭐 브라보는 거리가 조금 더 나가긴 합니다. 10m 정도 더 나가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 아이언 자체가 제 딸내미 건데 로프트가 많이 서 있어요. 이게 6번 거의 5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6번으로 쳤다 생각해서 컷샷으로 페이드를 치면은 150. 예. 근데 필드에서 조금 더 작게 나가겠죠. 스피드도 더 많이 먹을 거고. 그래서 거리가 안 나가는 스윙인데 파워 페이드로 하면은 탄도가 조금 더 낮아지면서 굉장히 강한 탄도가 생겨요. 예. 그러면서 뭔가 바람을 뚫는 약간 스팅과 같은 그런 느낌의 굉장히 강한 탄도에 낮게 가는데 쭉 떠오르는 그런 스팅어의 샷이 나오는 낮게 가면은 런이 많겠지만 낮게 가다가 떠오르면 또 스핀이 여기서 떠오를 때 스핀이 발생을 하거든요. 떠오르면은 또 낮게 가서 거리는 가지만 떠오르니까 또 그린에 착지하기는 굉장히 또 좋은 요런 이제 정말 좋은 구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골프를 점수를 저는 이제 거리를 보내려면은 낮은 로프트로는 페이드를 치지만 한 9도 10도짜리는 드로우가 이제 거리가 더 나가거든요. 페이드가 거리가 나가는 건 낮은 로프트. 그 다음에 드로우가 나가는 건 약간 높은 로프트가 드로우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일반 드라이버로 칠 때는 거리를 보내면 드로우를 자꾸 쳤는데 만약에 내가 점수 저는 뭐 필드 가면 무조건 지르는 거 점수는 상관없어요. 저는 100타 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막 지르고 뭐 공을 10개 잊어버리면 10개 잊어버리면 딱 100타거든요. 10개 잊어버려도 상관없는데 내가 만약에 점수를 내는 게임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페이드를 칠 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점수를 내기 가장 좋은 샷은 페이드예요. 스트레이트는 정말 어려워요. 제가 짧은 영상에도 했지만 옆에서 물어볼 때 스트레이트는 어떻게 쳐야 되냐? 스트레이트는 없다라고 그냥 단적으로 얘기했어요. 물론 스트레이트 샷도 나오기는 합니다. 궤도와 베이스 앵글이 잘 맞으면. 근데 그거는 정말 이 0.1도의 각도에 따라서 공이 우측 좌측으로 휘는 그런 골프에서 스트레이트 샷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했을 때 여기 좌우 스핀이 0으로 나올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스트레이트 샷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그린 쪽으로 제일 핀 쪽으로 제일 쏘기가 좋은 게 페이드입니다. 왜냐면 페이드는 그냥 궤도만 아웃인으로 삼 나오면은 알아서 그 궤도에 맞춘 스핀량, 슬라이스 스핀이 나오면서 궤도 대비 스핀이 먹으면서 웬만하면 자기가 궤도를 보내는 대로 다시 돌아와서 핀 근처로 가요. 그래서 뭐 선수들도 뭐 드로우는 거리나 아니면은 좀 어렵고 뭐 옛날에 최경주 프로님도 드로우는 약간 쇼적인 면이 강하지만 페이드는 돈을 버는 구질이다. 그렇게 했죠. 그래 최경주 프로님도 페이드를 치죠. 그리고 타이거즈도 마찬가지. 타이거즈가 전설이 될 수 있었던 건 물론 타이거즈는 아홉 가지 구질을 다 내고 드로우도 거의 완벽하게 치지만 타이거즈의 주구질 자체도 페이드 컷샷을 정말 잘해요. 우드 가지고
웃어가지고 또 컷샷을 때려가지고 그린에 세우고 뭐 이렇게 하니까 네. 그거 때문에 정말 핀으로 가고 점수를 잘 내는 구질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타이거즈가 전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잭 니클라우스도 구질이 페이드였고 그래서 페이드를 잘 치는 방법이 점수를 잘 내는 방법입니다. 절대 스트레이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페이드 중에서도 그 전에 아까 말한 컷샷으로 거리가 좀 줄어서 롱아이언은 페이드를 이렇게 하면 거리를 너무 잃어가지고 잘 맞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파워 페이드로 충분히 아 이건 뒷다이다 말하다가 제가 지금 자다 와가지고 모자 쓴 이유도 자다 일어나가지고 머리가 엉망이라서 목소리도 좀 길게라죠.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인아웃으로 눌러치는 방식과 아웃인으로 눌러치는 방식을 이해하고 자기가 어느 정도 낼 수 있어야 나오는 구질입니다. 그래서 인아웃으로 눌러치는 방식과 아웃인으로 눌러치는 방식을 먼저 뭐 메일을 다 완전 한 번에 다 보내드리는 건 아닙니다. 메일로 보내드리는 이유 자체가 요즘에 다시 유튜브를 좀 활성화시키고 저는 후기를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영상을 하나 보내줬을 때 어느 분한테 보내줬을 때 그분이 그걸 열심히 해보고 아 이건 느낀 점이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후기를 남겨주면은 그걸 보고 아 내 방법이 아 좋구나 내 방법이 어떻구나 이 사람한테 어떻게 통하는구나 이 사람은 어떻게 느끼는구나 그런 거를 듣는 걸 좋아해요. 저는 원래 직업 자체가 몸을 쓰는 직업이고 선생을 한 가르치는 걸 한 15년 정도 해서 그런 걸 피드백을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인아웃으로 눌러치는 방법 아웃인으로 눌러치는 방법을 먼저 메일로 신청하셔서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좀 해보시고 나셔서 아 아까 말한 점수를 뭐 대부분은 저처럼 뭐 지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대부분은 점수가 안 나서 골프를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점수를 잘 낼 수 있는 그 파워 페이드 구질을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 두 가지를 이해를 하시고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은 뭐 90타 100타 치는 사람은 페이드만 딱 칠 수 있어도 80타로 금방 내려옵니다. 뭐 싱글까지도 금방 내려올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페이드가 점수를 내기는 좋은 구질이니까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네, 밴드 들어오셔서 인증 방법 정확하게 남겨놨거든요. 보시고 정확하게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